아니, 아빠, 엄마, 왜 이래, 좀. 나 쪽팔려서 면을 못 들고 다니겠어. 학교 못 다니겠어. 미국에 있는 딸. 나 공부를 못 하겠어. 외국 사람도 다 알아,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야 돼? 진은영뿐만이 아니라, 뭐, 김혜경, 김정숙. 솔직히, 보통 여자들이 아니죠. 그리고 오늘 다룰 이 한동훈의 마누라, 진은정 변호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한동훈의 집구석은 잘 사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기 클래스 아닙니까? 그런데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진흥정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김행장에서 돈도 많이 벌고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오빠는 또 검사 출신, 물론 여자 검사를 성폭행해서 법정 구속이 되지 않았습니까? 아쉽게도 이번 여론 조작에 끼지 못했죠. 끼지 못합니다. 왜? 성범죄자기 때문에 피선거권, 선거권이 박탈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훈 일가의 그 여론조작 팀에서 진은정의 오빠만 쏙 빠지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이 진은정이라는 여자도 평범한 주부가 아니죠. 상위 클래스에 있으면서 돈도 벌 만큼 엄청 벌면서 자기 그 400만 원인가 300만 원 외제차 사는데 그 돈을 좀 아끼려고 위장 전입까지 하는 파렴치한 짓거리를 문재인 마누라, 이재명 마누라, 김혜경, 김정숙이 못지않게 그런 짓거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번에 장해찬이가 폭로 아닌 폭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그 지난 이 국민의힘 당의 전당대회 때 자기 남편, 그러니까 73년생 대머리 독수리, 아마 진은정이가 75년생일 거예요. 저보다 한살 많을 겁니다. 아무튼 그 대머리 독수리 이 한동훈이가 당선되는데 이 민심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동훈에게 이 꽃보내기 운동을 진은정이 주도했다. 이런 건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장해찬이도 솔직히 우리가 말씀드리는 게이 당원 게시판 이 논란에 대해서 팩트를 밝히려면, 마무리를 지려면 대통령실에서 나서던가 아니면 이 모든 여론조작의 팀원이었던 또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알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장해찬, 배승희 변호사가 나서서 이 공익 제보식으로 이렇게 폭로를 해주는 게 가장 빠른 길인데, 뭐 이런저런 자기들의 이유가 있어서 그러지 못하고 지금 희지부지 거의 한달 가까이 시간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장해찬 같은 경우는 자기도 얘기했지만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늘 내용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간보기. 아, 정말 지겹습니다. 장해찬은 또 과거에 23일에도 얼마 전이죠. 한동훈에게 이번 주 초까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여론 조작에 진은정 변호사가 연루됐다라는 의혹을 인정할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이 여론 조작 팀원이었던 장해찬이가 한동훈에게 이번 주까지 진은정 변호사가 연루됐다, 뭐 이런 짓거리를 했다, 아니면 연루가 됐다라는 그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한동훈에게 인정하라고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장해찬이 뭐라 그랬습니까? 진은정이 여론 조작을 했다라는 각종 그 포털, 네이버라든지 DC 인사이드라든지 이런 대형 커뮤니티 활동에 대해서 폭로하겠다. 이러고 지금 뭐 아무런 폭로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장해찬이나 배승희 변호사에게 매우 특히 장해찬에게 매우 불리한 시간이 닥쳐올 것이다라는 게 저도 맞다고 봅니다. 이론상. 예. 정황상. 그래서 뭐 폭로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뭐 자기 개인들의 판단이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라 말아 할 것까지는 뭐할 수는 없지만 뭐 알아서 하겠죠. 지금 장해찬이 이 한동훈 부인 진은정이 과거에 맘카페에서 여론 조작을 하다가 퇴출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얘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2017년 비공개 맘카페인, 그러니까 우리가 뭐 들어가서 할수 없어. 비공개로 운영이 되고 있는 맘카페, 이 강남 맘 카푸치노에서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진은정이가 주도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가 변호사의 신분을 속이고 결혼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또 진은정 변호사가 신분을 숨기고 여론 조작을 했다는 사실에 이게 밝혀지고 나서 맘카페 회원들이 배신감을 느끼고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한동훈도 그렇고 이 진은정도 그렇고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나요? 파렴치하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사기치고 똑같아요. 누구 하나라도 정상적이라면 당신 왜 그랬어? 자수해 지금이라도. 근데 이게 둘이 다 똑같기 때문에 그냥 끝까지 가는 거야. 상식적으로 우리가 내가 이상해. 내가 한동훈이야. 아우씨 더러워서 토 나오려고 했는데 아무튼 제가 한동훈인데 우리 마누라가 정상적인 마누라라면 이걸 알았어. 지금 전 나라가 뒤집어지고 있잖아요.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그러면 당연히 남편을 갖다가 자수를 시켜야 돼. 근데 자수를 못 시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조작 날조에 대한 엄청난 역적지를 했기 때문에 집구석이 멸족당할 걸 알기 때문에 또는 마누라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같이 가고 있는 거다. 플러스로 가족들 다 똑같은 인간들이죠. 자식 다 이제 성인이고 클만큼 컸잖아. 중고등학생이고. 그럼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면 정상적이라면 아빠가 엄마가 이런 짓거리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아빠 엄마 왜 이래 좀. 나 쪽팔려서 면을 못 두고 다니겠어. 학교 못 다니겠어. 미국에 있는 딸 나 공부를 못 하겠어. 외국 사람도 다 알아 이놈의 집구석이. 왜 이래. 내가 왜 이런 집구석에 태어나야 돼. 정상적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다 조용해. 똑같다라는 거야 집구석이. 또 그렇게 했을 때 정상적으로 자식들이나 장인 장모 자기 부모 내 자식이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사위가 내 딸이 내 며느리가 이런 짓거리를 했다면 정상적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들이 이렇게 아우성이고 이게 사실이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해야 되고 정상적인 대머리라면 또 정상적인 대머리 마누라라면 죄책감을 느끼고 가족애를 또 느껴서 자수를 해야 되는데 안 그래요? 가족 전체가 썩어 문드러졌다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말에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해봐 이 새끼야. 국민의힘 게시판을 둘러싼 그러니까 당원 게시판 논란에도 동일한 수법이 등장했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장해찬이. 자, 한동훈 가족과 똑같은 글을 DC 인사이드에 올리는 고정 아이디가 적발이 됐는데 바로 그 아이디가 국민의힘 전당대회 당시에 한동훈 캠프의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이게 지금 장해찬의 주장입니다. 자, 신분을 숨기고 온라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점에서 강남맘 카푸치노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사건은 동일 인물 그리고 동일한 수법으로 보인다. 이렇게 여론 조작 팀원이었던 장해찬이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 대표가 자기 가족 문제를 덮는다면 지금처럼 이대로 간다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가족부터 신경 써라 라는 냉소를 받게 될 것이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판이 있는데도 안면 몰수잖아 얘네들이. 그냥 가는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이 돼야 돼? 지금 우파 국민들이 이렇게 염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민심이 요동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이 장해찬에 대한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지난주 23일에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한동훈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번 주 초까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 여론 조작에 대해서 네 마누라 진은정 변호사가 연루됐다라는 그런 의혹을 인정을 해라. 만약에 그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진은정 변호사가 당원 게시판은 물론이고 외부 인터넷 커뮤니티 DC 인사이드라든지 네이버 각종 포털에서 여론 조작을 했다는 그 활동에 대해서 폭로하겠다 이렇게 예고를 했는데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신뢰를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을 아예 하지 말던가 아예 터뜨리지 않을 거면 내가 뭐 팀원이니 뭐 다 알고 있다 이런 걸 하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지금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어요. 양치기 소년 마냥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들이 앞으로 진짜로 장해찬이 폭로를 한다 그랬을 때 귀를 기울일까요? 에이 저놈 또 그냥 또 시간 질질끄고 하나만한 소리 할 거야. 이렇게 될 확률도 많고 시간이 갈수록 또 다른 폭로자가 나와서 정상적인 수사를 통해서 밝혀진다면 장해찬이나 배승희 변호사 입장에서는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이쪽 부분에 어떤 상품이 올라오면 아무거나 그냥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쿠팡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쿠팡 이용하실 때처럼 원하는 제품을 검색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러면 채널에 좀 도움이 된다. 그걸 좀 말씀드리고요. 많은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